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Hope, J-Hope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정우석입니다. 오늘 J-Hope과 정우석이 함께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준비됐나, 정우석? 준비됐다, J-Hope. 오. 되게 민망하네요. 그럼 정우석에 대한 인터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정우석이 가수의 길을 꿈꾸게 한 아티스트는? 가수의 길을 꿈꾸게 한 아티스트. 아무래도 제이콜이라는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저도 좋아합니다. 또 제이홉 씨와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되게 모티브를 주고 되게 저의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뮤즈였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되게 리스펙을 하고 있고 존경을 하고 있고 함께 또 작업도 해보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 중 한 분입니다. 이 정우석에게는 이 제이콜이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또 의미가 다르다. 바로 제이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되게 그 부분을 극히 공감하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정우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말해주신다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그래도 꿈 같고요. 현재는 노력. 그리고 미래는 도전 같습니다. 과거는 아직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꿈에 늘 매진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주는 삶의 원동력도 있었고 꿈으로써 뭔가를 시작하게 되고 되게 뭔가를 도전을 해보게 되는 그런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꿈이 지금의 저를 또 만들었고 현재 노력이라고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노력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사실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고 어느 부분에서든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노력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좀 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미래는 사실 진짜 도전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저는 항상 도전을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꿈을 가질 때도 그렇고 지금의 노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노력의 한 부분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꿈의 한 부분이 도전이 될 수도 있듯이 늘 미래를 그릴 때는 항상 도전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 같고 확실히 제가 닿지 못한 어떠한 부분의 미래를 그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도전이라는 참 그 키워드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 너무 똑같은데요? 나랑 너무 똑같은데? 마음에 드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열정. 또 정우석 하면 열정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열정적으로 살아온 20대 정우석을 떠나보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20대 정우석에게. 야, 20대 정우석을 또 떠나보내기 되게 아쉽죠. 왜냐면은 사실 전부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 인생의 20대는 너무너무 휘황찬란했고 화양연화 그 자체였고 아직까지도 되게 뜻깊은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 뭐 40대, 50대가 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20대 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참 떠나보내야 한다니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너무너무 고생했고 일단은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칭찬도 해주고 싶고 20대의 너에게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고 싶다.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우석아. 그리고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너의 30대도 20대처럼 한번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면 좋겠다. 파이팅!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되게 아쉬운데 더 정우석을 알고 싶고 더 정우석을 파헤치고 싶은데
끝으로 정호석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아, 우리 호석이 끝으로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늘 너는 너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너의 꿈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친구고 그냥 지금 그 감정 잃지 말고 뭔가 그 열정 잃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가 나아갈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건강해야겠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너의 뭔가 그런 생활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할게.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처럼 뭔가 변하지 않는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 참 보는데 저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해주고 싶네요. 네, 역시나 유쾌한 우리 정호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저 제이홉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정호석 친구가 질문을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죠. 네, 제이홉! 아, 제이홉을 인터뷰를 한다니 굉장히 떨리네요. 이 떨림을 어떻게 이게 좀 진정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이홉 씨, 프로듀싱을 처음 시작했을 때 들은 조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나요? 아무래도 큰 격려죠. 네. 그리고 칭찬이고 사실 칭찬은 많은 것들을 춤추게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처음이지만 되게 잘한다 라는 그런 격려의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뭔가 큰 자극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해준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아낌없는 조언들을 해준 지금의 프로듀서님들께 굉장히 또 감사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럼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 있나요? 너는 참 이런 거 잘해.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있잖아요. 자기의 스타일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콕 집어서 좀 칭찬을 해주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되게 좋아하죠. 내가 뭔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셨을 때가 사실 가장 좀 기분이 좋지 않나. 좋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트랙 중 지금의 제이홉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퓨처라는 트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시절 뭔가 제이홉한테 굉장히 필요한 문구였는데 그냥 너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것 같고 네가 네 자신 스스로가 말했던 그런 희망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거를 사실 퓨처라는 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뭔가 이행을 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의 제이홉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애착이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자, 보니까 또 롤라팔루자의 또 단독 무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마치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가장 혹시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요? 롤라팔루자 저한테 정말 큰 도전이었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하나의 제이홉의 히스토리로 남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일단은 이 솔로로서 그리고 처음 혼자 이끌어가는 공연의 첫 단추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죠. 그냥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연습한 그대로 나왔었던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제이홉의 모습이 잘 나왔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신경 쓴 것도 많았고요. 뭐 무대면 무대 세트, 뭐 조명, 뭐 음향,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BTS 이름에 사실 되게 먹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실수를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연습한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제이홉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오자라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오, 저도 굉장히 연습벌레인데. 전 진짜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석 친구도 똑같겠지만은 결국 그 부분이 배신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자, 끝으로. 아, 마지막입니다. 아쉽네요. 끝으로 우리 제이홉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쉬어도 된다라는 말을 또 해주고 싶기도 하고, 되게 보면서 또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너인데 어떻게 너가 만족을 하고 너가 거기에 있어서 뿌듯해하고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격려와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리고 언제나 너 자신을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호석 친구가 또 정호석 친구에게 해줬듯이 가장 중요한 건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면은 사실 답이 없다. 정말 답이 없더라. 아무것도 못해.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의 열정에, 야망에 여러 불꽃들도 다 사그라지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프지 말고 꼭 건강해야 돼. 건강 잘 챙기고 너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 힘내고 화이팅 해보자. 아, 되게 새롭네요. 그쵸? 자, 이렇게 둘이 함께 인터뷰를 처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뭐 오늘 어떠셨나요? 네, 뭐 사실 어떻게 답변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이홉이 많이 이끌어줘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정호석 씨와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2월 17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이홉 인더박스를 통해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이홉, 저는 정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야, 이 친구 말이 되게 많네요.